사장님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? 실제로 말하면 진짜 아기 때는 제 기억으로는 고모라 불렀고 제가 아기 때 IQ 검사를 이제 오녀 박사님 병원에서 했거든요. 몇 나왔어요? 저 그냥 되게 높게 나왔어요. 저 150 나왔어요. 진짜요? 키 말고 키 말고. 아 키는 160이에요. 알았어 알았어. 아 근데 그래서 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 박사님이다.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.